조선일보와 중앙치매센터가 함께하는 두근두근 뇌운동, 세 번째로 함께하실 활동은 얼굴 삼행시입니다. 오늘은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 조선일보 지면에서 얼굴 사진과 이름이 함께 나온 사람들 중 가장 인상 깊은 한 사람을 고르시는 거예요. 다음으로 그 사진만 오리셔서 별도의 노트나 메모지에 붙여놓습니다. 오늘 활동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우리 모두 시인이 되어보는 건데요. 삼행시라고 들어보셨죠? 이렇게 세 글자를 놓고 각 음절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를 지어보시는 겁니다. 길어도 짧아도 괜찮아요. 자, 먼저 이렇게 이름을 세로로 한자씩 써주세요. 김, 동, 호. 그 다음 저는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봤습니다. 김, 김장도 잘 도와줄 것 같은. 동, 동글동글한 인상에. 호, 호탕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목사님. 자, 이때 중요한 건 다음에 이 시만 보고도 사진 속의 인물의 이름을 기억해내셔야 하니까요. 얼굴의 생김새나 분위기 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좋겠죠? 이렇게 직접 시를 지으며 머릿속엔 인물의 이름이 기억되셨을 거예요. 그 다음엔 내일 우리가 이 사진만 보고 이름을 기억해내야 합니다. 기억이 나지 않으실 땐 삼행시의 첫 행만 보시고 이름을 맞춰보세요. 그리고도 어려우시면 둘째, 셋째 행까지 확인하시고 기억해보세요. 오늘 하신 이 활동은 사람의 생김새를 활용해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고 그 이름을 기억해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보에 대한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드립니다. 지금까지 두근두근 외운동 세 번째 활동 얼굴 삼행시였습니다.